갱년기의 복부 비만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초대사율도 떨어지게 되고 지방 축적이 더 잘 되는 상황이 됩니다. 난소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여성 호르몬 보충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여성 호르몬을 일부 배출하게 되는 지방 조직, 그러니까 지방 조직을 더 늘리게 되는데 이때 지방 축적이 주로 복부 쪽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 지방의 형태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특히 내장 지방은 혈관 속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 수치를 높이고 혈관을 오염을 시켜서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허리둘레가 5cm가 늘어날 때마다 한 10% 정도의 사망률이 느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갱년기의 그 체중관리는 매우 중요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갱년기로 인한 비만도가 높아질수록 유방암 발생률도 증가한다는 건데요. 특히 여성에게서 진단되는 암 중 20% 이상이 바로 유방암이라는 겁니다.